엄청나게 크죠. 얘들은 아직 올챙이 상태고요. 자, 개구리 전문 농장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애들은 행민의 올챙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엄청나게 크죠. 얘들은 아직 올챙이 상태고요. 나왔니? 옆에는 개구리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일단 뒷다리만 나온 상태의 애들이고요. 보시다시피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얘들은 이제 끝물이라 이렇게 크게 자란 애들이고 보통 이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아요. 옆에 개구리랑 비교해보시면은 저게 평균적인 사이즈거든요. 얘들은 훨씬 더 크죠. 이제 좀 마지막까지 엄청 꾸역꾸역 먹고 욕심쟁이 애들입니다. 보시면 엄청 뚱뚱하잖아요. 일단 올챙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놀아야 되긴 합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가. 자, 여기는 이제 애들이 살던 풀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성인 남성이 수영할 수도 있을 정도의 무지막지하게 큰 크기고요. 아까 걔는 숨어버렸네,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올챙이가 한 3, 4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 그 넓은 풀장에 거의 뭐 왕족처럼 생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하고 덩치도 커지지. 먹을 거 다 퍼먹고. 자, 일단 여기 이제 풀장도 꼭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자자. 자,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아휴, 빠르다 빠르다. 와, 그림자 봐. 엄청 크죠? 이건 끝물을 밖에 이런 일을 못 봤는데, 아, 이런 일을 보면은 귀엽습니다. 꼭 금붕어, 완전 살찐 금붕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 지금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또 배고파지면 내려가서 먹이를 찾아먹고 하겠죠. 하고 이제 끝물에는 올챙이가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돼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성장해서 이렇게 유유히 떠다니는 애들하고, 두 번째 유형, 이렇게 자라지도 못하고 도태된 애들, 먹지도 못해서 잘 개구리도 안 되고 잘 먹지도 않아요. 먹이를 줘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작아지고 애들 다 개구리 될 때 또 혼자 이렇게 얍실하게 생겼죠. 도태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개구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올챙이로 좀 살다가 점차 약해지면서 폐사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올챙이, 개구리 같은 애들은 막 이렇게 새끼를 몇백 마리씩 낳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생존하지 못하고 약한 개체들이 꼭 도태되게 됩니다. 이제 사육사의 이제 역할은 도태된 애들이 최대한 적게끔 잘 챙겨주는 게 사육사의 역할이겠죠. 일단은 뭐 야생에 비해서 도태되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100분의 1도 안 되겠네. 아예 야생에 비해서 이제 인공사육화에서는 이렇게 도태된 애들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여기 끝물에만 한두 마리씩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먼저 개구리가 된 친구들. 색깔 예쁩니다. 하고 이 도태된 개체와 어디였어? 방금까지 눈앞에 있었는데 숨어버렸다. 우리 왕고 올챙이 되겠네요. 왕고 올챙이 둘이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자, 왕고 올챙이와 도태된 올챙이를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표정이 안 잡히네. 왕고 올챙이가 도망간다. 도망가지 말고 옆에 딱 나랑 서봐. 자, 이 정도의 덩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옆에 서봐. 이렇게 덩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왕고, 끝까지 올챙이로 남겨 우걱우걱 먹었던 애들, 얘들은 성장을 단순히 못한 도태개체. 안타깝죠. 이렇게 도태개체가 개구리가 된다 해도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런 애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폐사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500마리 중에 한 서너 마리 정도만 도태가 되게끔 저 알량농장에서는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량농장의 풀장이었고요. 올챙이 찍어본 김에 추가적으로 올챙이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은데 제가? 괜찮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국내 유일한
유일? 여기 좀 말이 수가 있으니까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내에 오로지 저만 번식에 성공한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의 이제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녀석의 올챙인데요. 발색이 아주 독특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발색 보이시나요? 여기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근데 발색과 무늬가 아주 독특하긴 합니다. 자, 얘들 개구리가 되면 얼마나 예쁠지. 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의 저밖에 번식에 성공하지 못한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 울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이제 일본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이후로 또 성공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왕고 올챙이와 함께 찾아온 알량장의 올챙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